경남 양산 신도시의 넓은 유수지에 수생식물인 가시형꽃이 만개했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멸종위기종인 가시형꽃의 도심 군락지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산 신도시의 범어 빗물 펌프장입니다. 빼곡하게 뒤덮은 수생식물로 유수지는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빗물 펌프장 수면 위로 원형으로 펼쳐진 넓은 잎에 억센 가시가 돋친 꽃은 바로 가시연입니다. 가시연은 수심이 낮은 저수지나 연못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로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입니다. 수면 위에 떠있는 넓은 잎이 유수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마치 들판인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수심 1m 정도의 이 유수지에서는 2년 전부터 가시연이 저절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개화가 시작해 올해는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흔치 않은 풍경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사진으로 남기려는 작가들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가시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러지 꽃이 핀다는 거는 너무 신기하고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해. 큰 개체는 잎의 지름이 1m가 넘고 보랏빛 꽃은 낮과 밤에 따라 피고 지길 반복합니다. 양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만들어진 빗물 유수지는 4년 전부터 데크를 만들고 시민 개방을 위한 공원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를 요청한 건 1m 이하에서 제도적이면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시연꽃이 자생하기에는 좋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시연꽃의 꽃말은 그대에게 행운을 입니다. 멸종위기종 가시연꽃이 도심 속에 만개하면서 많은 이들이 행운을 품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